안녕하세요, 로커입니다. 오늘은 K시리즈의 첫 번째 총인 토이스타 K1 기간단총의 전동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첫 번째로 정비하기 편하게 탄창과 스톡을 빼놓습니다. 앞쪽 바디핀을 빼주고 가스활대 고정핀을 뒤로 당겨준 다음에 가스활대를 앞으로 밀어 상하부를 분해해줍니다. 상부에 에어쿠킹 유닛 고정핀을 빼주고 장전 손잡이를 당겨 에어쿠킹 유닛을 모두 빼줍니다. 챔버와 이너바리도 빼줍니다. 이너바렐에서 순정 챔버와 호복고무를 탈거해주시고 밀리터리 액션제 휠타입 챔버와 60도 호복고무를 장착합니다. 다시 상부에 챔버와 이너바레를 장착해주고 이제 하부에 에어쿠킹 유닛을 제거해줍니다. 그립을 분해하고 중앙 바디핀을 빼줍니다. 탄창 멈치를 분해하고 에어쿠킹 유닛을 탈거해줍니다. 에이피스 기어박스를 장착하기 전에 일단 EBB 탑핏플레이트 유닛을 빼줍니다. 볼트캐치 부품도 빼줍니다. 스프링 가이드 볼트를 에어쿠킹 유닛에서 빼어 기어박스에 장착해줍니다. 하부 리시버에 기어박스를 넣어주고 중앙 바디핀을 장착합니다. 이제 모터 그립과 모터를 장착해줍니다.
정상작동이 확인되면 상부 리시버에 총렬덮개를 구매해주고 앞에 선 단자를 빼준 뒤 상하부를 조립합니다. 단자를 다시 장착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덮개를 닫아줍니다. 이제 실사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7.4V 배터리입니다. 적절하게 잘 나간 것 같습니다. K1 전동화는 전에 있었던 K2 전동화와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어떠한 부품으로 어떠한 세팅을 생각하여 전동화를 함에 따라 충분히 게임에 투입할 수 있는 성능이 나옵니다. K1으로 게임을 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전동화를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몰콤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전동화 K1을 가지고 게임을 뛰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